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죠. 대전에도 아프가니스탄 학생 2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심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학생인 파티마 양을 조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대전의 한 국립대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아프가니스탄 학생 파티마. 여성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고국에서 지난해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눈앞에서 여성들을 마구 때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두려워 어떠한 계획도 없이 급한 대로 학생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후 몇 개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족이 보내주는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가족들의 지원은 모두 끊겼습니다. 2학기 등록을 못하면 11월 만료되는 비자 연장이 안 돼 파티마의 하루하루는 피가 마릅니다. My visa is like currently a short-term visa. It's like due for student visa, which will be expire shortly. Also, my passport, I cannot go back to my country as well. So it's like a very, it's like a nightmare situation to us. 다시 돌아간다면 탈레반이 집권한 참혹한 현실이 무척 두렵습니다. 파티마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여성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I want, I hope that Korean government don't send us to our country because it's extremely dangerous there. They have no mercy, especially to women and the women's rights. 대전에서 공부 중인 아프가니스탄 학생은 20여 명 정도로 대부분 고국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남학생들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유일한 여학생 파티마에게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